근데 어느 약초 그 채널에서요, 그 방가지똥을 아주 귀하고 효과가 아주 좋다고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댓글로 그거 시중에 가도 못 사는데 사고 싶다. 좀 파시라. 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귀찮을 정도로 많이 난 잡초예요. 그런데 그걸 아주 귀하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 속겠다. 그래, 사실들은 좀 이야기를 해주자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제 텃밭에 곰보배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보배추에다가 우리 날라리 이 여사님 네 오늘 자동 환수 설치하네요. 비온 뒤. 난 첨단을 하고 한 김에 마무리해. 만들어? 금방 해야 돼. 다 안 만들어? 네, 텃밭에 1년 농사가 다 끝났는데요. 이맘때쯤 우리 텃밭에 감기, 기관지에 아주 특효약인 약초가 있어요. 그게 지금 요건데요. 이건 이름이 곰보배추입니다. 곰보배추. 이 곰보배추를 말려가지고 물을 끓여 먹이면은 감기와 기관지에는 아주 효과가 좋아요. 한때는 이거 캐러 많이 다녔는데요. 작년에도 장흥 탐진댐을 갔다가 못 캐고 왔었습니다. 누가 먼저 캐가 버려가지고. 근데 이 곰보배추를 채취할 때좀 조심할 점이 있어요. 들판이나 밭논 이런 곳에서 이 약초를 채취할 때몇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곰보배추, 이 곰보배추하고 새비름, 오행초 있죠. 오행초, 돌미나리. 이세 개를 채취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요것은 제초제로 뿌려도 안 죽어요. 채취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곰보배추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뿌리에서는 조금 약 성분의 냄새가 납니다. 한약 냄새를 채취를 해서요, 잘 말려서 물을 끓여 먹는데, 이 겨울이지만은 이 콤보배추 벌레가 꽤 달라들어서 이렇게 뜯어 먹습니다. 역시 이 좋은 풀은 벌레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레들이 꽤 달려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게 텃밭에는 좀 비릿기가 있어서 그런가 많이 컸네요. 보통 보면은 한요 정도씩이나 하는데요. 많이 컸습니다. 이 곰보배추는요, 이 파리 모양이 오돌투돌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곰보배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아, 이게 관초강목에도 나와요. 동의보감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간추려 살펴보면, 성질은 차고 독이었고 맛은 쓰고 염증을 치료한다라고 하며, 만병초로 불릴 만큼 그 효능이 뛰어난 약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인 본초강목에는 아무리 오래된 기침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낫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기관지 질환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효능 효과는 사람의 체질에 따라 다름으로 이 점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종기는 곳에다가 찌어서 바르면은 아주 효과가 좋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염증에는 확실하게 좋습니다. 곰보배추의 본명은 배암차죽이라고 그래요. 배암차죽이 아니고 배암차죽인데, 눈을 보고 큰다고 해가지고 설견초, 또는 겨울에도 이렇게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동생초, 우리는 그냥 우리 식대로 곰보배추 하고 쓰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텃밭에 같은 데 보면은 좀 있는데, 이걸 또 막상 쓰려고 키우려고 보면은 또 없어요.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없다 하듯이 흔한 것 같으면서도 또 이것이 귀한 그런 약초입니다. 오늘은 그 곰보배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텃밭을 하면서 왜 뜬금없이 약초를 이야기하냐,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건데요. 사실 이 약효가 좋습니다. 좋아서 그냥 모르고 지나치기는 아까운 겨울 감기, 목감기, 가래 염증에 좋으니까 우리 텃밭님들 지나가다가 모르고 지나가는데 알면 눈에 띄면은 해서 약으로 쓸 수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고, 보통 사람들이 약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가로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텃밭에 보면은 방가지똥이라는 잡초가 있습니다. 그거 엉겅퀴하고 비슷하거든요. 크면은 손으로 만지면은 엉겅퀴처럼 가시도 찔리고 할 정도로 좀 불어보면은 하얀 찐이 나오는 건데요. 엉겅퀴, 방가지똥, 조뱅이, 뿌리뱅이 이런 거 좀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크기는 다르고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틀리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약초 그 채널에서요, 그 방가지똥을 아주 귀하고 효과가 아주 좋다고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가 댓글로 그거 시중에 가도 못 사는데 사고 싶다, 좀 파시라 이라고 글을 올렸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방가지똥 같은 경우는요, 지금도 텃밭에 잡초철 겨울에도 크고 있습니다. 크고 있는데 이제 날씨 풀리고 3월 지나보면은 우리 겨울에 심어둔 양파밭, 마늘밭, 이게 정말 귀찮을 정도로 많이 난 잡초예요. 그런데 그걸 아주 귀하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 속겠다. 사실들은 좀 이야기를 해주자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마침 제 텃밭에 곰보배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보배추도 보면은 재배하고 즙을 내거나 효소를 담그거나 말려서 가루를 내거나 해가지고 많이 팔아요. 저는 이게 안 돼가 한 2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5년 정도.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난초를 칠하기 위해서 산행을 다니면은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와 곰보배추가 있으면 캐요. 이것을 캡니다. 기침감기, 목감기에 아주 특효이라는 걸 그때부터 알고 있어요. 우리 산행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합니다. 곰보배추. 감기 좋다는. 근데 최근에 재배해서 판매하고 한 거 보면은 만병통치약으로 또 이렇게 또 팔더라고요. 물론 염증은 없어지니까 항암 작용도 하겠죠. 또 부인과 질환, 또 이쪽도 염증과 관계되니까 효과가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막 거기다 고혈압이네, 당뇨네, 뭐시네 별 효과가 있다고 또 그렇게. 또 관절에 좋다고도 그래요. 관절에 좋다, 암에 좋다. 그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재배해서 가공해서 판매하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약간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우리가 산이나 아주 그냥 야생에 가서 채취하는 약초 아니면은 우리 인간의 생활권, 사람들의 생활권 주변에 있는 약초를 채취할 때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농약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일반 농약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다 해도. 요즘에는 저도 쓴 농약으로 다 치명적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게 만드니까 없는데, 제초제가 문제죠. 제초제. 특히 제초제를 해도 안 죽는 풀이 있어요. 또 해도 티가 안 나는 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쉐비륨 오행체라고 우리 그 효소 담가서 먹잖아요. 돌미나리, 뭐 우리 지금 불미나리라고 합니다만은 돌미나리. 이것도 제초제 해도 뭐 몇 시간도 티도 안 납니다.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곰보배추. 신한 비금도 근무할 때 산 밑에 쪽 논가에 이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청정주약이다 싶어가지고 좀 캐다가 좀 말려서 제가 물을 끓여 먹었거든요. 근데 느낌은 좀 아무래도 찝찝해요. 왜냐하면은 그 논둑 주변에 풀이 없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제초제를 한 거예요. 제초제를 한 건데 이건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빵이 위생하다 해가지고 한 두 번 좀 끓여 먹다가 안 먹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에 5월 달에 이제 모내기를 하고 보니까 아주 온통 그 논두개가 다 채초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어요. 안 죽고. 이게 이제 채초제를 하면은 이 폐에 채초제를 먹고 흡수를 하죠. 뿌리가 축적이 되잖아요. 뿌리가. 근데 이걸 캐다가 우리가 먹으니까 채취제 성분이 흡수된 거죠. 채취제가 무서운 것은요. 제가 퇴직하기 한 6년 전인가 근무하는데 저녁에 60대 후반 아저씨 한 분이 오셨어요. 상담 좀 하려고. 내 아들이 죽었는데 어디 가서도 사건을 안 받아준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는지 좀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아드님이 전라도 저 해양지방 장흥에서 우편 배달부를 했는데요. 여름에 그 동네 이제 틀밭, 틀을, 논길을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다가 그 논 가운데 쪽에가 보면은 그 폐가 하나 있었나 봐요. 옛날에 사람이 살다가 안 사는데 그 우물도 있고, 우물은 그대로 살아있고, 논에서 농약을 할 때 거기서 물을 받아다가 농약을 하고 또 그 큰 나무가 있는데 밑에서 쉬기도 하고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아들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수도에서 있는 바가지로 물을 받아서 먹었어요. 먹고 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몸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몰랐죠. 몸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을 갔나 봐요. 병원을 가서 입원을 했는데 몸에서 채취제 성분이 나온 거예요. 채취제 성분.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서울인가 그때 광주인가 갔다 했거든요. 서울로 갔다 했나? 그래서 보름 만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죽기 전에 그 아드님이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정말 저는 제가 왜 죽는 줄 모르겠다. 나 왜 내가 이렇게 죽는지를 모르겠다고, 죽는 좀 이유라도 알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이 그 제초제의 성분이 몸에서 나왔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후기 전날 거기를 지나가다가 우표패드를 해서 지나갔죠. 가다가 거기에서 있던 바가지로 수돗물을 받아먹은 기억이 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바가지에 제초제 성분이 있는 걸 그냥 모르고 먹었을 것이다. 요즘에는 제초제가 냄새가 안 나잖아요. 옛날에는 냄새가 탁 이랬는데 요즘에는 냄새가 잘 안 납니다. 두 개 섞어서 쓰게 됐잖아요. 제초제 성분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하여튼 사람 생활권 주변에 사람이 활동한 것 주변에 있는 약초랄지 채소랄지 들나무를 채취할 때는 항상 조심하십시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외에도 안 죽는 풀들이 있어요. 주변 풀들이 말라 죽고 땅이 먹어 틀린데 있으면 채취를 안 하시는 건 좋습니다. 채취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그 텃밭 주변에 이 자생하는 우리 그 약초들, 잡초지만은 사람한테 꽤 효과가 좋은 그런 풀들이 많이 있거든요. 몰라서 넘어가는데 또는 흔하고 지천으로 있다 보니까 하찮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정말로 특효약처럼 효과가 좋은 풀들이 있습니다. 그런 풀들을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게요. 텃밭 농사 지은 거 보시면서 농사 짓다가 또 그런 정보도 얻으셔가지고 건강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